나경원 전 원내대표랑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비교가 되시잖아요. 승리할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잘할 수 있습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일이고요. 안녕하셨어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입니다. 제 구호는요, 서울시 대전환 합니다, 박영선입니다.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이나 화두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은 여섯 글자, 서울시 대전환입니다. 제가 왜 대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가는 100년 만에 찾아온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100년 전에는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도로 중심의 도시에서 다시 인간 중심의 도시로 바뀔 때입니다. 9분 도시 바르셀로나, 15분 도시 파리, 20분 도시 디트로이트, 이렇게 지금 진화하고 있는데요. 제가 내건 공약은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입니다. 서울은 왜 21분 도시냐? 서울은 파리 면적의 5배가 넘고요. 인구도 5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분 도시로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직주 시대잖아요. 직장과 주거가 같이 있는. 그래서 이 직주 도시를 만들자. 근데 직주 도시를 어떻게 만드느냐? 수직 정원 도시로 만들자. 그게 제가 그리는 서울의 미래입니다. 아니, 오늘 부처님 축하드릴 소식이 있던데.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야당 후보들이 장관님에 대한 이제 견제가 굉장히 심한. 네, 저도 그렇게 네. 느꼈습니다. 그러면 비판 말고 무슨 대안이 있나? 그러고 봤더니 네.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거라는 거는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게 선거지, 남을 비판하는 게 선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왜 이렇게 남이 집에 참견만 하시는지, 무슨 감정사로 나오셨는지. 네. 글쎄, 자꾸 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가 얘기하는 21분 도시는 이제 그 조은희 구청장은 기존의 25개 행정구역 개념, 그러니까 과거의 네. 옛날 방식이죠. 그 개념의 다핵도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21분 도시 서울 이거는 시공간 개념입니다. 조금 개념이 달라요. 비판을 하시지만 옛날 사고에 머물러서 말씀하시는 거야 뭐 그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네. 행정구역 개편까지 좀 염두에 두신 건가? 아,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이거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구역 개편하고 이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21분의 반경을 정해서 그런 어떤 융합적인 행정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그린 다핵 도시 21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거나 칭찬하시고 싶으신 정책 있으시면 하나를 좀 뽑아주시고. 박원순 시장이 하신 정책 중에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이거는 제 공약이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실천됐고요. 저는 청계천 사업은 네. 잘 된 것이다. 아. 그러나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 됐다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청계천 사업은 인간의 자연으로의 회귀. 이거를 기초로 해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좀 보여주기식으로 네.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청계천이 저것이 인공물이잖아요. 저거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연이, 자연으로 돌아가야죠. 후보님들이 문재인 대통령 간의 개인적인 인연을 많이 강조를 한다고 이런 기사가 많이 뜨잖아요. 근데 그건 네.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질문하시니까 대답한 건데요. 아. 질문은 빼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선한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화가 나실 일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를 안 내셔요. 장관들한테. 화를 내지 않으시니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성추문, 성추문식에 대한 좀 어떤 좀 이렇게 되시면은 좀 그런 문제는 무슨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그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여성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다만 안 알려졌고 그 여성이 그냥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여성시장이라는 상징성으로, 그러니까 여성시장의 당선이 곧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퇴치시킬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여성들이 행복한 서울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예. 승리할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잘할 수 있습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일이고요. 저는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의 행정에 잘 녹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서울시가 미래지향적으로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는 가치관이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조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복명성에서 제가 울면을 먹었습니다. 그때 울면을 먹으면서 울었어요. 안 나가겠다고. 이유는 그 당시에는 BBK로 해서 검찰이 저와 저의 가족,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힐 때예요.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거의 매일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완전 몰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나한테 무슨 서울시장을 나가라 그러냐. 응? 저는 누나와 동생 사이이고 목소리는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경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서울로 이행시를 하는 아, 또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럼 그러면 서울시장은 과연 누구여야 하는가? 대답을 하셔야죠. 아, 오늘 박영선 장관님. 그렇죠, 그렇죠. 박영선과 함께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